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오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을 앞두고 용돈을 많이 받아서 옷을 사는데 모든 돈을 투자할 것 같은 우리 대학 신입생 여러분들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능도 대입도 대부분 끝난 이 시점에서 입학을 앞둔 친구들이 대학에 대한 많은 환상을 가지고 각종 쇼핑몰이나 어플 등에서 예쁘고 화려한 유행템들 이런 거 많이 구경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말 있죠. 대학 전에 옷 사지 말아라. 절대 유행템 사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들은 성인이 되고 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패션들을 마주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기 때문에 입학 전에 단순히 예뻐서 유행템이라서 구매했던 아이템들이 안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입었더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대학 입학을 앞둔 당당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아주아주 아주 베이직한 아이템을 이용해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룩북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사도 후회하지 않을 기본템 오브 기본템들을 활용해서 대학 생활 내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토대로 예쁘고 행복한 대학 생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패션 아이템은 베이직한 화이트 셔츠, 색감 또는 패턴이 들어간 셔츠, 오버핏 셔츠, V넥 티셔츠, 목폴라 화이트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베이직한 핏의 맨투맨, 오버핏 맨투맨,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 겸 니트, 레귤러 핏 카라 니트, 블랙 자켓, 체크 자켓, 베이지 또는 핑크 자켓, 체형에 맞는 연청 데님, 체형에 맞는 중청 데님, 체형에 맞는 블랙 슬랙스, 체형에 맞는 A 또는 H 라인 스커트, 블랙과 화이트 색상, 베이지 플레어 스커트, 화이트 롱 스커트, 아이보리 컬러의 운동화, 블랙 컨버스, 블랙 로퍼, 블랙 워커, 미니 체인백, 베이지 컬러 에코백, 블랙 컬러 에코백, 각종 백팩, 화이트 컬러의 볼캡, 블랙 또는 네이비 컬러의 볼캡, 마지막으로 검은색 벨트 준비했습니다. 짜잔! 첫 번째 룩이에요. 에이 언니, 맨투맨의 청바지 너무 흔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레귤러 핏의 맨투맨의 데님은 정말 베이직한 데일리 룩이지 않을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는 룩이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맨투맨 하면 빠질 수 없는 오버핏 맨투맨. 저는 그레이 컬러로 수정하고 있는데 블랙 또는 그레이, 네이비, 베이지 컬러 정도가 가장 기본템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런 오버핏 맨투맨에는 바지보다 스커트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롱 스커트도 정말 예쁘고, 짜잔! 이런 기본적인 플레어 스커트도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신입생 여러분들이 두께감 있는 운동화 입어주면 정말 사랑스러우면서도 통통 튀는 귀여운 코디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플레어 스커트는 브라운 컬러의 체크 자켓과도 아주 잘 어울리죠. 자켓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체크 자켓은 치마와 함께 매치하면 아주 귀여운 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의만 바꿔서 짜잔! 체형에 맞는 데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캐주얼한 룩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룩과 하의만 바꿨는데도 아주 활동적이면서 멋진 룩을 만들어주죠? 그럼 우리 자켓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블랙 컬러의 자켓을 가져왔어요. 블랙과 데님에 좋아하는 말의 모의 조합 아닙니까? 블랙 자켓은 포멀하게 입기 정말 좋고, 데님과 함께 배치했을 때 이렇게 깔끔한 룩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자켓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입어볼까요? 짠! 검은 자켓에다가 검은 스커트까지 매치했어요. 사실 너무 단정해질 수도 있는 룩이라서 상의는 깊이감 있는 브이넥 티셔츠를 입어주었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단정하지도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은 룩이 완성됐죠? 활용도 높은 브이넥 티셔츠에 부츠컷 데님을 매치했어요. 체형에 따라 일자핏도 볼프렌드 핏도 괜찮아요. 여기에 라이더까지 매치해주면 꾸안꾸 코디 같으면서도 꾸꾸꾸 코디 완성입니다. 요 라이더 자켓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올블랙 코디는 어떠세요? 블랙 컬러의 목폴라에 A라인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심심할 수 있으니까 벨트는 꼭 착용해주세요. 워커의 에코백도 올블랙으로, 가끔은 이런 올블랙도 세련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믹스앤매치 코디는 어떠세요? 라이더 자켓이 지닌 강렬한 느낌을 롱스커트를 매치함으로써 중화되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벨트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구분지어주는 벨트는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롱스커트가 지닌 사랑스러운 느낌을 한껏 내뿜어 보려고요.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 상의와 매치하니까 훨씬 여리여리하고 봄 느낌 가득하게 코디가 됐죠? 아이보리 컬러의 플랫이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운동화도 충분히 괜찮아요. 이런 니트 상의에 가장 베이직하게 매치할 수 있는 데님. 저는 부츠컷으로 준비했고요. 니트의 데님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데일리룩의 정석 아닐까요?
여기에 전공책 두어 개 들어주면 캄퍼스를 걷고 있는 대학생 느낌 풀풀 나겠죠? 박시한 니트가 기본이라면 이런 레귤러 핏 니트도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아요. 저는 카라가 있는 니트로 선택했는데 화이트 컬러의 치마와 같이 코디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한 귀여운 코디 완성입니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원피스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기본 오버핏 셔츠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워커에다가 에코백 하나 들어주고 원피스처럼 코디하면 뿌앙크 코디로 정말 좋겠죠? 봄에 이렇게 입어주면 얼마나 예쁠까요? 이런 오버핏 셔츠에 이렇게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면 조금 더 캐주얼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데일리 룩으로도 좋고 시험 기간에 편안한 룩으로도 입어줄 수 있습니다. 아래 단추는 두 개 정도 풀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와이드 팬츠에 컬러감 있는 셔츠를 매치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 컬러로 준비했지만 다들 좋아하는 컬러의 셔츠를 소장하시면 좋고 아니면 아예 체크 패턴도 좋습니다. 셔츠 안에 가볍게 이너를 착용해주고 데님을 매치하면 아주 예쁜 캐주얼 룩 완성입니다. 셔츠를 조금 더 포멀하게 입어볼까요? 체형에 맞는 슬랙스에 셔츠를 가볍게 입어주세요. 아래 단추는 하나 풀어서 한쪽만 바지 안에 넣어주면 흔한 코디지만 흔하지 않은 스타일링으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슬랙스 코디에 빠지면 서운한 화이트 셔츠를 입어주고 거기에 핑크 컬러의 자켓을 입어줬어요. 대학생이지만 조금 격식을 차리고 싶을 때 입어주면 좋겠죠? 블랙 컬러의 자켓을 입어주면 너무 칙칙할 수 있으니 베이지나 핑크가 더 좋습니다. 여기에 스커트만 바꿔볼까요? 같은 컬러지만 바지냐, 스커트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커트를 착용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격식은 있지만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이 드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조금 더 러블리해져 볼까요? 같은 자켓이지만 상의를 셔츠가 아닌 목폴라로, 하의를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로 매치하니까 훨씬 환해지고 사랑스러운 코디가 됐죠? 자켓 하나로 포인트를 준 것 같은 룩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코디하니까 로퍼가 아닌 운동화에도 잘 어울립니다. 자, 지금까지 대학생을 위한 기본템 돌려입기 룩북 영상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당당이들 안녕!